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종 콘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8월 29일자, 2022년 8월 29일자 타임지 커버 기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성 두 분이 지금 비행기 앞에 서 있죠? Story of Hope, Fear and Resilienc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Resilience란 말은 뭐 이렇게 우리가 반등이라고 하죠. 이렇게 탄력이라고 하죠. 탄력, 회복력 뭐 이런 뜻인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미군이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뒤로 지금 카불에서 철수했잖아요. 1년 전이죠. 자, 그 1년이 지난 결과 지금 그 많은 여성분들이 탄압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탄압받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특집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커버 스토리. 그 중에서 지금 이 여성 비행사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시나 나즈비 앤드 라히하나 라히미, 이렇게 두 여성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커버 기사입니다. 현재 지금 미군이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뒤로 1년 뒤의 상황이에요. 자, 원래 이제 탈레반이란 뜻을 좀 아셔야 되는데, 탈레반이란 뜻은 신학생이란 뜻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신정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신학생들이 모인 그런 모임인데, 이들이 이제 이 신학생들이 총을 들고 아프가니스탄의 내전 상황을 이제 무력 충돌을 종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탈레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공포 정치가 유명했잖아요. 뭐 유산들 다 파괴해버리고 눈만 보이고 다 가려라. 그래서 이제 부르카를 입게 하고 여성들에게. 그다음에 여학생 교육을 금지시켰죠. 현재 국민의 97%가 하루 1달러 90센트 이하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나 이런 것을 배급하고 나눠주고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역하니까 장기 매매를 해서 장기 적출을 뭐 2,000불에서 1,500불에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큐멘터리 보면은 막 수술 자국이 몸에 많아요. 그것이 이제 장기 적출을 한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기를 많은 집에서는 아기를 팔아, 또 그게 이제 조혼을 유행하고요. 여자아이를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70만 원 정도를 받고 판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좀 이런 분위기라는 걸 알고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은 어디에 있냐면요, 파키스탄 옆에 있는 나라죠. 그런데 여기가 종족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제국주 시대 때 이 아프가니스탄을 먹기 위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방제하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그레이트 워라고 해가지고 큰 전쟁이라고 하죠. 파키스탄과 그 아프가니스탄을 먹고 영국이 이제 쳐올리면서 이런 어떤 결정적인 전쟁을 했는데, 러시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부족을 이 파키스탄 쪽에 사는 이런 북쪽에 사는 사람들의 종족이 파슈툰 종족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이 일방적으로 국경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민족이야. 근데 국경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같은 민족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사마 빈 라덴도 파키스탄 여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보호했다는 거죠. 경계가 없어요. 민족적으로. 자,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이제 파슈툰족. 인구의 약 50%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 농촌 지역에 많이 분포했다고 합니다. 이란 계통의 타직족이 한 인구의 25%. 그다음에 중앙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몽골 계통. 이 몽골 계통이 이제 하자르족인데,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민족이 조금 달라 보이죠? 이게 이제 몽골 계열의 후손이 이제 수니파, 탈레반과 다른 시아파 무슬림이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슈툰족은 수니파고요. 이 하자로족 출신이 하인이라든지 어떤 청소부 등으로 직업을 유지하는, 그래서 인종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시아파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족이 다르고 또 종교도 다르고, 그 무슬림 중에서도 시아파 수니파로 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탈레반이 20년 만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다시 잡자, 과거 집권 시절 인종 청소 대상으로 삼았던 하자로족 수천 명이 파키스탄으로 탈출하고 있다. 왜? 인종 청소하니까. 그래서 몽골인 후손으로서 마치 한국 사람처럼 동양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하자라족, 즉 몽골인 후손이다. 그래서 인구의 약 그 16%가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하자라족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민족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이 내용 기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타임 커버에 의하면 지금 사진이 몇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탈레반이 정권을 잡기 전에 카불에서 1년 전에 두바이에서 아마 비행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카불을 이제 탈레반이 정권을 잡아버리니까 붕 떠버렸죠. 그래서 이제 wearing their old uniform while the visiting the Paragon Pilot Training School. 그러니까 두바이에 있는 파라곤 사관학교 비행학교에서 이제 스쿨을 해서 여기 비지팅 하는 동안 옛날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After the rain in Port Mayo. 포트마이에 비가 온 뒤에 지금 이제 미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헤드셋과 그다음에 이제 파일럿 로그북이라고 해요. 롤의 로그란 말은 일지란 뜻이죠. 우리가 기록하다 비행하다가 로그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일럿 로그북이라고 써 있죠. 비행 일지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블로그 한다고 하죠. 블로그. 블로그라는 것은 웹과 로그가 합쳐져 가지고 웹의 비하고 로그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블로그라고 하죠. 블로그. 웹상의 일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지비와 라히미가 sit in front of their favorite tree. 아주 좋아하는 나무의 앞에 앉아 있다. 뭐 이런 그 사진이 지금 실려 있습니다. 커버에. 자, 그러면 두 사람의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쉬워요. 그래서 쭉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African Air Force Pilot. 자, 공항이죠. 공군. 파일럿인 하시나와 나지비와 라히아나 라히미가 이름도 비슷해요. 아무튼 이 두 여성이 만났다는 거죠. 지난해. 언제? 그들이 attend on aviation training in Dubai. 두바이에서 항공 훈련을 이제 참가했을 때 만났다는 거예요. 이 두 여성은 both 25, 25살이었고요. immediately, 즉각적으로 click, 클릭, 찜했다는 거죠. 우리가 클릭했다, 찜했다, 딸깍 소리가 나다, 죽이 맞다, 서로 통했다,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서로 통했고, 뭐 25세고, 또 같은 훈련, 비행 훈련 중에 이제 친해졌다는 것이죠. 자, they share a passion, 그들은 열정을 이제 공유했다는 것인데, for flying, 즉, 비행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고, 이 둘 다가 이제 had to fight to earn that right. Right란 말은 여기서 명사가 되겠죠. 그러면 권리가 되겠다. 그러면 그들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have to fight, 싸워야만 했다는 거죠. 자, 특히 이제 나지비는 이제 ethnic Pashtun, 그 ethnic 인종 계통이 Pashtun, 아까 Pashtun 이야기했죠. Pashtun 계열이고요. 얘는 이제 would go to work disguised in Nazi sunglasses.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는 걸 했는데 disguised, 변장했다는 거죠. 변장. 뭐뭐 인척하다 뜻이니까. In large sunglasses, 그러니까 큰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변장해가지고 이제 직장에 일하러 가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worried her relative. 자, 그러면 왜 선글라스를 끼고 왜 disguise 변장을 할까요? 여성을 무시하는 그런 탈레반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의 relative 걱정을 했다는 거고 친척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걱정했는데 would discover she was a pilot. 그녀가 비행사라는 것을 알아볼까봐 걱정했다는 거예요. 친척들이 또는 이웃들이. 자, 라히미 씨는 그래서 흔히 이제 faced discrimination, 어떤 차별에 직면했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armed forces, 무장단 군인들이죠. For belonging to the Hazara community. 자, Hazara community에 속하는 그런 그 무장 군인들에게 차별을 당했다. 그러니까 Hazara community는 일종의 조폭입니다. 탈레반 안에서도 쉽게 말하면 조폭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자라 커뮤니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타임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타임지 표지에 의해서 탈레반에 의해서 코가 잘린 모습이 타임지 표지에 실려가지고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아프가니스탄 여성 아이샤라는 여자인데 지금 인조 코를 붙여가지고 성형수술을 통해 정상적인 모습을 찾았다. 아이샤는 불굴의 의지상 수상식장에서 자신의 새 얼굴을 공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한 10년 전 사진 같은데 이렇게 탈레반들이 여성을 학대했다는 대표적인 사진이에요. 일반적인 탈레반 전투원의 모습이고요. 작년 1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대통령궁을 점령한 탈레반 전투원들이 대통령궁을 전권을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지금 1년 뒤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they were preparing to return from Dubai. 자, 그들은 준비해서 이제 두바이에서 왔죠. 그때 이제 탈레반이 captured 카불, 카불을 지금 captured 포획했다. 즉 정권을 잡은 것이죠. 1년 전 이야기예요. 자, worried that the Taliban would take revenge on. 자, take revenge on 덩어리 표현이죠. 복수하다. 그래서 이제 걱정했다는 거죠. 탈레반이 그들의 패밀리, 가족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If 만약에 they were discovered, 그들이 발견된다면.
They told their family to burn the uniform they had left at home. 그래서 그들이 집에 남겨놓은 유니폼을 burn, 태우도록 tell 말했다는 거죠. Tell, 목적, 목적보호.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들이 유니폼을 태우라고. 이걸 이제 탈레반 정권이 이제 보면은 이것이 이제 해를 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복수를. As well as 뿐만 아니라 그들의 파일럿의 아이디, 그런 신분증이라든가, 디플로마, 학위증, 그러니까 비행사관학교 졸업증, 뭐 이런 졸업증명서 있잖아요. 이런 증들을 태웠다는 거예요. 나지비 씨는 그래서 watch on a video call, 그러니까 화상전화죠. 비디오 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 mother set her uniform alight. 자, alight은 형용사입니다. 빛을 했다. 즉, 불에 태웠다. set, 사물, alight, 수거입니다. 그래서 set something alight 하면 무엇을 불타게 했다. 그러니까 제복을, 비행사관학교 제복을 불태우도록 이제 화상통화해서 하는 것을 지켜봤다는 거죠. 그래서 watch on a video call 해서 이제 as her mother set her uniform alight. 그러니까 엄마가 유니폼을 불 피워서 태우는 걸 이제 화상전화로 해서 watch도 지켜봤다는 거예요. All my dreams were on fire. 모든 나의 꿈들이 지금 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I was just watching. 저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지금 여성들에 대한 현실이죠. 자, now living together in the heat of southern Florida. 지금 미국 플로리다주에 이런 그 아주 뜨거운 곳에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in the women wait table. 그 여자들은 이제 테이블을 기다리고 있다. 어디에서? 스트립몰에서. 자, 스트립몰이라는 것은 원래 스트립이란 말이 길고 좁은 땅을 스트립이라고 그래요. 물론 뭐 옷을 벗기는 것도 스트립쇼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번화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립몰 하면은 플라자라기도 하죠. 광장. 인도가 앞에 있고요. 이렇게 인도가 있죠. 인도가 있고 상점이 이렇게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합 쇼핑 센터를 뭐라고 한다? 스트립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그런 몰에서 스트립몰에서 이제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put a log. 러그란 말은 이제 그 까는 거. 그 러그를 이제 under the tree, 나무 아래다가 아까 놨다. 아까 그 먼저 본 사진, near their apartment, 그들의 아파트 근처에 깔개를 놓았다. 그리고 they drink green tea, 녹차를 마셨고, talk about their lives back in Afghanistan. Afghanistan의 그들의 삶을 이제 talk about, 어떤 그 과거의 삶을 이제 talk about,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their mixed dream, 그들의 가장 큰 꿈이었던 것이 뭐냐면, return to the sky, 하늘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인터뷰 기사 몇 개 더 보면요. 자, What has surprised you about where you live now? 지금 당신이 어디서 사는 거에 대해서 당신을 놀라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 미국에 대해서 당신이 놀라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나지비 씨는 The street, the people, the food, even the tree, 나뭇가지도 Nothing is familiar here. 여기서는 친숙한 게 없어요. Familiar, 친숙한 게 없다. 이게 이 새로운 미국 땅에서 뭐 거리라든지 사람들, 음식 다 새롭죠. How far, 얼마나 멀리 we are from home, 집에서 이제 고향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In the early day, 초기에는 하시나와 나는 look at a map of the world,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때때로 보곤 했다. We would look at America, 우리는 미국을 보고 그리고 Afghanistan을 보고 would get a scary, 아주 놀라운 그런 feeling, 무서운 느낌을 가졌다. Being 어떤 느낌? So far from our home, 우리 고향에서 so far,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에 아주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향에 아프가니스탄 고향을 생각하면서 미국 땅에 살면서 지도를 보니까 너무나 멀리 있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소름이 이제 쫙 끼쳤다는 거죠. Scary, 소름. 자, when you think of Afghanistan future, 그렇다면 아프가니스탄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what come to mind, 무엇이 마음에 옵니까? 라임이 I think about Afghan women, 그렇죠? 여성들이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how they should not be forgotten, 어떻게 그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 여성들을 잊히지 말아야 되는가? They lost everything they had, 모든 가진 걸 잃어버렸다. 그들의 life, 삶, 그들의 권리, 그들의 꿈, 이런 것들이 지금 being held hostage. 하수주란 말은 이제 인질이잖아요. 그게 뭔가 인질로 잡아놓고 있다. 여성들의 모든 것을 지금 인질로 잡아놓고 있다. 때로는 I feel this situation is not going to rest. Rest 동사로 지속하다 이런 뜻이죠. Continue. 그러니까 때로는 나는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I think one day
Afghanistan will be liberated. Liberate, liberty, 자유롭게 해방될 것이고 우리는 return to our country,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것이다. How can a regime that ignore half of society survive? 잘 끊어 읽어보세요. 관계사 되시죠? ignore가 동사니까. Half of society, 사회의 반절을, 즉 여성이죠. 사회의 반, 여성을 이제 무시하면서 어떻게 이 탈레반 레짐 정권이 survive, 동사죠. 생존할 수가 있겠는가, 생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have with you? 자, 너에게 있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I have an Air Force badge. 나는 이제 항공 그 배지가 있고요. Which is very special to me. 나에게 아주 특별하죠. The day we flew from Dubai to America. 자, 두바이에서 미국으로 우리가 비행할 그날 그들은 told us, 우리에게 말했다. We could only take one suitcase with us. 오직 가방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I packed a set of Air Force uniform. 그때 이제 Air Force uniform, 항공기 그 유니폼을 이제 포장을 했고. My flight booklet, 그러니까 소책자죠. 비행 소책자. 그 다음에 a few other things from my time in the military.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내가 그 군대에 있었던 동안에 다른 몇 가지 것들을 지금 챙겼다는 거죠. Once, 일단, when I felt homesick, 즉, 향수병이 느껴졌을 때, I opened my suitcase, 이런 여행 가방을 열고, seeing my uniform, 자, 유니폼을 본다는 것이 gave me the hope that, 어떤 희망을 줬다는 거죠. 어떤 희망? I might be able to study again here. 여기에서 다시 공부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become a pilot.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pilot, 비행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희망했다는 거예요. 유니폼 보면서. Every time I get tired, 내가 피곤할 때마다 I think about that uniform. 그 유니폼을 보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I feel like I can handle anything. 나는 모든 것을 이제 처리할 수가 있어요. 다룰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가 있어요. 라는 느낌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탄압이 시작됐고 그 여성들 그 가운데 그런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꿈을 실현하고 있는 미국으로 갔던 여성 두 명의 파일럿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